이제 조용히 하고요. 자, 자매인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Okay, United. United. States. States. Uni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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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Uni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기에 T가 있으니까 United겠죠. 네. Okay, 그래서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의 뜻은? 너는 갖고 있니? 화이트 데이를? 미국에서. Okay,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어디? 그 다음에는? 무엇? What?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자, 이거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대답합니다. White day? What's that? Okay, white day? What's that? 뜻은 white day? 그 무엇이니? 그것? 그것이. 그것은 무엇이니? That의 정확한 뜻은 이거니까. Okay.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그래서 화이트 데이가 미국에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묻겠냐? 오케이, 뭐라고요?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 그 what's that? What's that? 대시 뭐 대시 왔으니까 이 표현이 뭐냐고요? What i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그러니까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대답하는 거라고요? 미국. 그래, 미국에는 white day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ite day가 뭔지 물었으니까 white day가 뭔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Okay.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그것은?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다. 하지만 그것은 3월 14일? 에 있다. 아니 그것은 있다. 3월 14일에. Okay. It is like Valentine's Day의 뜻이 이건 아닌데요. 지금 여기에 얘의 뜻이 안 보이는데. Like의 뜻 뭐가 있다고 배웠나요 단어할 때? 잠깐만요. 좋아하다. 또. 뭐뭐처럼. 오케이, 중에서 뭘까요? 처럼? 뭐뭐처럼이겠죠. 뭐뭐와 그것은 같은. 그것은 발렌타인 데이처럼? 처럼이다. 처럼이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같다. 어? 그것은 발렌타인. 여기에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화이트 데이. 그러니까 얘는 뭐 대신 왔다? 화이트 데이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이승은 뭐 위에 있는 이승 뭐 대신 왔을까요? White day. 당연히 white day 대신 왔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하지만이 없고 문장이 두 개라고 치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여기에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어요? What? 우리말 질문은 아, 그것은 무엇 같다? 물어야 아니. 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과 같니? 뭐 그것은 White Day 되시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at? 그렇죠, What? What? White Day is 무과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is.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white day like? 그렇지, 잘하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white day is like balance Valentine's Day. 그렇지, 훌륭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요? Okay, White Day is on March 14th. 그래서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언제 White Day가 있니? Okay, 그래서 White Day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How? 아, 언제가 What? 하옵니까? 일단 시험 치고 기다리오겠어요. 언제가 영어로 뭔지 까먹었습니까? 이거 꼭 가지고 가. 언제는 when이죠, 이 친구야. When is white day?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네. Okay, white day 언제니?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했더니? White day is on March 14th.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오, 열심히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네, 뜻은 how의 뜻 모릅니까? 어떻게 아, 어떤이죠? 그래. 어떻게 do people celebrate? 잠깐만요. 사람들은 celebrate가 뭐였지? 잠시만요. 아, 기념하다 그것을 하니 그것을. 그래서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White Day 대신에 왔어요. 오케이, 이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 미국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Korea, only girls 이게 뭐 지금 뭐?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이 뜻은 한국에서 오직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준다.
여자아이들이 든다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만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잠시만요. 하다시 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Who,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여섯 가지 질문 많아. 중에 언제? W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아, 인 코리아. 인 코리아? Only girls give. Only girls give. Boys. Boys. Chocolat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여기에 on과 in이 중요합니다. 네. 오케이. 이거는 무엇 한국인데 얘가 붙어 있어요. 앞집이 씨입니다. 네. 붙으니까 어디가 됐어요? 무엇이 어디가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Valentine's Day 하면 무엇인데 얘가 붙으니까 언제가 됐어요? 무엇이 언제가 되고 또 무엇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예,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아이들이 준다. 여자아이들에게 사탕을 화이트 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언제? 예? 이거 언제요? Only boys give, give의 뜻이 오직 남자들이 준단데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Who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when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Interesting. Interesting. 원래 interesting의 원래는 interesting. 이게 있는 거예요. 얘 대주 interesting. 얘 뜻은 그것은 interesting. interesting의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전 과정에 간 건데. 재미있는. 아, 재미있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하다시. 비동사. 아니, 비동사. 그러면 it is interesting의 뜻은 그것은? 재미있다. 그거 참 재밌구나 라는 표현이죠. 그거 참 재밌구나. It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그 뜻은 미국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준다. 서로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 데이에서 에에 오케이.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야. 네. 전치사 앞제비 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구? 아, 얘 누가 다 하다시 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누구? 아, 누구? 누구에게? 서로에게? 후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그냥 미국이라서 무엇인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가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것만 있으면 무엇 발렌타인데이인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됐네요. 네. 전치사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네. 오케이. 잘했어요. 벌써 다 했어. 예. Very good.